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2021년 12월 25일 발사된 우주기반 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 관측, 은하의 형성과 진화 연구, 별과 행성계의 형성 연구, 행성계와 생명의 기원 연구이죠. 많은 임무를 띄고 있는 만큼 기존의 우주 망원경보다 많은 관심을 받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제임스 웹이 얼마 전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난 8월 10일 제임스 웹이 새로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지구로부터 129억 광년 떨어진 별빛의 모습이었는데요. 별의 이름은 어렌델. 이 별은 지난해 허블 우주 망원경이 먼저 포착했는데 제임스 웹과 같이 선명한 이미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렌델은 선명한 붉은 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에 대해 지구와 어렌델 사이에 위치한 이 은하단은 너무 거대해서 우주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 확대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천문학자들이 이 너머의 은하를 확대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 속 어렌델은 붉은색 활리 형태의 점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어렌델이 포함된 은하의 빛을 제임스 웹이 포착할 때 중력 렌즈를 사용하면서 휘어진 형태로 빛이 왜곡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은하의 별빛을 선라이즈 아크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어렌델은 지구로부터 129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별에서 나온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129억 년이 걸린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빅뱅이 일어난 후 우주가 생기고 난 뒤 10억 년 뒤의 별빛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앞서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가장 먼 별은 빅뱅 발생 40억 년 이후에 생긴 별이었고 제임스 웹이 관측했던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은 빅뱅 이후 30억 년이나 지나 발생한 거대한 별 키유르였는데요. 이번 발견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신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만 보던 인류가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은 우주를 볼 수 있게 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이는 단순히 먼 곳의 별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더 먼 곳을 보고 더 깊은 곳을 본다는 것은 인류의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의 삶을 바꿔줄 겁니다. 즉,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인류의 인식 변화가 많은 현실적 상황을 변화시켜 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렌델만큼 거대한 별들은 종종 동행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동행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어렌델과 동행성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 멀리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어렌델의 색깔이 붉은 것을 근거로 기온이 더 낮고 더 붉은색인 동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나사가 지난 7월 12일 공개한 제임스 웹의 관측 사진인데요. 이 이미지는 별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형성 지역인 오피우키 성운을 촬영한 것이죠. 성운 안에 있는 50개가량의 어린 별들 중 일부에서 고에너지 입자제트가 분출되며 이들이 주변의 성간가스에 영향을 미쳐 수소 분자가 붉게 빛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린 별들이 자신이 형성된 가스와 먼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향해 팔을 뻗는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가요? 이에 대해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의 클라우드 폰토피단 박사는 이 이미지를 통해 별의 생애 주기에서 매우 짧은 순간을 새로운 생명도로 볼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태양도 오래전에 이와 같은 단계를 지나왔고 이제 우리는 다른 별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기술을 지녔다라며 벅찬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먼지구름을 들여다보면 물론이고
우주의 먼 구석에서 나오는 빛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변화시켜주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랙홀, 표면적이 0인 점으로 무한히 수축하는 천체를 말합니다. 특이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지평선을 형성해 검은 구체로 보여 블랙홀이라 명명되었죠.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불가사의한 천체로 꼽히는 블랙홀, 이런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임스 웹이 130억 년 전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오래된 초질량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과학 저널 더 애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터에 실렸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큰 곰자리와 목동자리 사이의 공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900만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활동성 초대질량 블랙홀이었는데요. 블랙홀이 발견된 은하가 130억 년 전 형성된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있죠. 과학자들은 해당 은하가 더 빨리 형성됐거나 더 빨리 진화했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티모어주 우주 망원경 과학 연구소는 이 블랙홀이 우주가 시작된 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블랙홀의 생성 원인과 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지만 제임스 웹을 이용해 먼 거리에 있는 은하와 블랙홀을 관측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크기를 잴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눈부신 과학적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수께끼와 같은 우주의 비밀도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를 더 연구한다면 언젠가는 그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언제나 인류가 그래왔던 말이죠.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최신 소식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5일 발사된 이후 수많은 우주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소식을 전해올지 너무 궁금해지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